우상숭배 죄 용서가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첫째로 보게 되면 불신자들. 그러면 우리 불신자들 용서의 죄 불가능하겠네?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렇지만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걸 끊는다면 용서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예수 새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신자들. 신앙이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냥 겉모습으로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사귀기나 하고 그냥 애로우니까 그냥 믿음 없이 다니는 초신자들이 있어요. 뭐 교회 직분을 맡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뭐 하나님을 어떻게 꼭 섬겨, 하나님을 꼭 섬겨야 된다는 필요성도 안 느끼고 구원의 가치도 못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가지도 않고 뭐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내가 낮에도 얘기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변화를 시킬 수 있어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정직하게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체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가 있지만 일방적인 변화는 절대 없다. 그래서 어쩌다 억지로라도 그냥 변화시켜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일방적인 변화는 없다. 일반적인 변화.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도.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죠. 뭐, 마이가 구원받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구원 자체도 신인 협동이에요. 신인 협동. 하나님께서, 아, 저 사람 불쌍하니까, 갑으로 혼자 사니까, 배고프게 어렵게 사니까, 병들어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못 먹고 못 사니까, 못 났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무시당하고 사니까 그냥 구원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일방적인 구원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도 신인협동이에요. 신인협동. 그래서 인간도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면서 회개하면서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죄질 때마다 회개하고 고치고 회개할 죄질 때마다 회개하고 고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해주시고 그 구원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절대 구원도 불가능한 거예요. 신인협동이에요. 신인협동. 인간이 노력한 만큼 하나님도 도와줘요. 인간이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함께 하심이 정비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 힘도 안 써. 자기 불량하게 살고 그냥 거룩하게 살기도 싫고 정직하게 살기도 싫고 그러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와서 구원시켜줘야겠다. 그렇게 하겠어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신인협동이에요. 사람은 회개하려고 노력도 않고 있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인정하기도 싫어하고 회개하기 싫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켜요. 일방적으로 그냥 모가지를 잡아다가 확 비틀어서 그냥 밟아가면서 막 회개시켜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절대 안 그래. 그래서 회개도 신인협동이에요. 신인협동. 회개도 신인협동. 사람이 얼마나 힘쓰고 애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죄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상급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회개라든지 뭐든 변화라든지 그런 거는 거의 다 신인협동이지. 이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것은 없다니까. 일방적인 게 절대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일방적으로 하겠어요. 그럼 또 여러분들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시편 91장 7절 코로나 19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자기가 어렵고 답답한 일 당하면 다 이 구절을 다 남용을 해서 쓰는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나 온전한 십일조를 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좋은 말씀 다 따갖고 후에 자기에게 준 말씀이라고 적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겠느냐고. 천만 명이 태극기 들고는 일어나 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린 지가 언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를 버린 지가 언젠데 뭐? 코로나19에 자기는 안 걸린다고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왼쪽에서 엎드려질 1,000명은 누구요? 오른쪽에서 엎드려질 10,000명은 또 누구요? 어? 자기 빼놓고 다른 사람은 다 뒤져도 자기한테는 코로나가 안 올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코로나가 자기에게는 안 올 것이다. 혈압이 팍!
올라버리는 게 완전히 신앙의 기본도 안 지킨 사람들이 태극기만 들고 나온다고 좋은 구절은 다 따갖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려주겠어요? 그땐 처음으로 나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봤어요. 방송한 것을 이렇게 광화문 집회는 이제 못 모이니까 인터넷으로 모여갖고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계엄령 선포하게 됐겠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어서 나 따뜻하고 코로나19만 물러가 보라고 우리 다시 광화문 광장에 모이자고 이렇게 있으니까 뭐 집회인 것 같지도 않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종교 집회 자제해달라 그래갖고 교회들이 전부 다 문을 닫고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는 정부에게 절대로 승복할 수 없다고. 이거는 기독교 탄압이라고. 뭐 이 사람이 나와서 그 막 목소리 높여, 저 사람이 나와서 목소리 높여. 우리는 순교할 각오로다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거기다가 왜 그 말을 또 써? 아유, 하나님 말씀은 잘 쓰는데요. 맞지도 않는데다 그냥 막 무조건 갖다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끌어다 붙인다고 하나님이 같이 해주나, 그거? 내가 어저께 딱 들어보고, 저 기세대로 나가가지고 다시 광화문 광장에 모인다 그러면은 진짜로 계엄령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주고 이제는 참 문제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이인영이가 그랬잖아. 4월 15일 총선만 지나게 되면은 사회주의를 본격화 나가겠다고 토지 공개념에서 시작해갖고 지방정부로 해가지고 해서 본격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아예 얘기를 했잖아. 이인영이가 국회에서. 아니 그런데 그 야당은 그걸 물고 늘어져야지. 그런데 왜 또 야당은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진돗개 성격이 없는지 몰라. 싸움꾼이 아니야 도대체. 4월 15일 지나보라고. 자기들은 총선 이길 거 각오를 하고 있어 다. 총선 이길 거 생각하고 이긴 다음에 뭐 할 것인가 뭐 추진할 것인가 전부가 다 계획을 다 짜놓고 있어요. 프레임 다 짜놓고 있어.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이니 불공평이니 뭐니 막 해가면서 싸우지. 그냥 서로가 그냥 뭐 물고 씻고 물고 씻고 뭐 황교안이 리더십이 있니 없니 예? 뭐 실망했니 안 했니 뭐 굉장하잖아요 지금 아주. 그 야당 내에서도 우리가 선거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다. 위기상태에 있다. 불안하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반드시 이길 거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 못 이긴다니까. 허는 꼬락산이 보니까 못 이게 생겼어. 아 기독교 목사들 나와갖고 이렇게 한거 보니까 신앙하고 정반대가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다 그걸 유의주시해서 살펴가면서 녹음 다 하고 있다고. 그거 다 녹음하고 있어요. 어?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다 모이고 갖고 있다고. 아 그랬는데 보니까 기독교인들 때문에 계엄령 선포 얼마 안 가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좋은 구절은 전부 다 표시를 해요. 형광펜으로다가 좋은 구절, 뭐 약속된 좋은 구절, 자기에게 복주겠다고 하는 좋은 구절, 저 너를 지키겠다고 하는 좋은 구절은 전부가 다 형광펜으로 막 칠해놔요. 그래가지고는 이거 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가면서 그것이 막 자기한테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이나 해서 해준 것처럼 막 그렇게 막 떠돌아다니는데 실제로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려있는 과일나무와 똑같은 거예요. 나무에 열려있는 과일나무하고 똑같아가지고 자기가 손수 따먹지 아니하면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큰 과일나무 하나 세워놓고 과일을 주렁주렁 달리게 해놨어요. 거기에는 약속도 있고 언약도 있고 또 하나님의 또 어떤 거 복을 받게 하는 어떤 것도 다 있고 그런 과일나무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자기가 직접 그걸 따먹지 아니하면은 그 과일나무 자기 거 아니에요. 그게 뭔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 천명이 네 우편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너는 재앙이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다 이런 구절이 아무리 있다고 그러더라도 어떤 사람을 지켜 어떤 사람을 또 이단들이 달려 이단인 줄 알아요? 다 그 말씀만 뽑아내요. 그 말씀만 그 많은 가운데 그 문맥 흐름도 안 봐요. 누가 이런 말 했느냐 누구에게 이런 말 했느냐 그것도 안 본다니까. 성경을 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말씀 했느냐 주의 종들에게 했느냐 평신도들에게 했느냐 그냥 군중들에게 했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했느냐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느냐 상대가 다르거든. 그 상대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나 막 자기한테 끌어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은 여기서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그래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이런 닭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다 코로나 걸려버리면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이걸 쓰고 있어요. 이걸 사용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말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백성들 중에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쓰러져 자빠져서 코로나에 걸려서 뒤지고 10,000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쓰러지고 자빠져 뒤져도 하나님 나를 지켜줄 거다. 거기다 코로나19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붙인 것이 어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하느냐, 이건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절에 보게 되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는 소리야?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지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그 자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그게요, 하나님의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구원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핍박하고 받게 하는 것이 원수 아니에요? 그 원수? 의인의 원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그렇게 사는데 악인이 멸시하고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두고 봐라. 그 악인의 보응을 네가 눈으로 보게 될 거다. 악인의 보응을 네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8절에 가서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지. 여기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나의 피난처.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신앙밖에 없다. 내가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이 환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오직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거할 수 있는 거처로 삼았다. 내가 네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성경대로 살아라고, 정직하게 살아라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거처를 삼아, 우리의 거처. 우리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뿐밖에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응? 그렇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요 시편 91편을 썼던 기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탄이가 이 말씀 들고 나왔잖아요. 야, 성경 꼭대기에서 떨어져봐, 떨어져봐. 천사들이 네 발에 부딪히지 않게 받든 밑에서 확 받을 거야. 네가 꼭 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꼭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고 그래. 쉽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성경 꼭대기에서 떨어져봐. 어? 네가 그냥 떨어뜨려지면 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러니 천사가 저에게 받들어서 땅에 떨어져서 뇌진탕으로 안 죽게 받들어 주는구나. 그 생각할 거 아니야. 마귀가 이거 했잖아. 마귀. 너 떨어져봐, 떨어져봐. 저희가 그 손으로, 저희가 누구야, 천사들이 그 손으로 너를 붙들려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테니까 한번 떨어져봐, 떨어져봐. 그렇지 않아? 마귀가 예수님 40일 시험한 동안에 이 구질 이용한 거, 이 구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써? 샤타나 물러가라. 주여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직 지존자를 피난처로 삼고, 오직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만의 나의 삶의 의미요, 삶의 가치관이요, 내 삶의 방향이요, 내 삶의 목적이요. 오직 전 인생을 그리다 걸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이게. 이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소리고, 두 번째는 진실되게 사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경대로 살지도 않고, 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나 하시고, 언제나 11조를 내나, 어? 뭐, 자기가 죄인 줄은 뭔 줄 알고, 태극기만 들고 나와서 사람들 존경받고, 추앙받고, 환호성 받들으면은, 그게 성도들, 사람들한테 의인 소리 듣고, 영 소리 듣고, 그 충신이란 소리 듣고, 애국자란 소리 들으면은, 아, 그것이 그냥,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오른편에서 엎드려질지라도 이 코로나가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도 안 돼서 그러니까 내가 혈압이 오르지. 지금 얼마나 그 혈압이 오르세요? 인간도 혈압이 오르는데 하나님 혈압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 11조 있잖아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고 네가 떨어지면 선사들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떨어뜨리질 받아 볼 테니까 너 떨어져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쭉 뛰어내려봐. 아 그거 지금 이게 마귀가 요 말을 이용했거든요. 40일 금식기도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사는 사람,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킬 거다. 왜? 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받기 어려운 그 십자가, 그 받을 고난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너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천인이 만인이 오른편에서 왼편에서 넘어질지라도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악인들, 불순종하는 악인들은 이 지구촌의 사람이 싹 멸망받아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성도 너희들만큼은 지켜. 그 소리거든, 이게. 아, 무조건 갖다 붙여대면 되는 거, 이거 코로나 19. 욕값들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내가. 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도 코로나 걸려 죽을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 변혈병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가까이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살아봐요. 코로 숨쉬고 있는 동안에 병균이 와. 아니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병균이 왔다가 너 도망가게 해줄게.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병균이 아이고 이 사람한테 붙으면 안 되겠다 휙 돌아가게 해줄게. 그래요? 가까이 있게 되면 걸리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유생관리 철저히 하라. 또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서로 격리시켜서 너희들도 조심하라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 하나님의 원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봐. 코로나에 걸려 죽더라도 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하나님이 받아. 그러니까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인간 승리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 나한테 한 달 자기가 아무튼 말했어. 이것은요 이 시편 91장 7절을 하고 있는 이 과일은요 전 세계인이 다 볼 수 있도록 달려있는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이에요. 달려있는 과일. 딱 먹은 자가 지구촌에 있는 수억의 인구가 이 말씀 다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실제로 자기한테 적용될 사람은 손가락을 꽂을 정도밖에 안 되겠죠. 왜? 생명체계 이름이 쓴 사람. 그 이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회개로 살고 기도로 살고 그냥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해서는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 사람만이 따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고 이게. 아, 무조건 막 그냥 성경의 축복에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어디로 가든지, 물이든지, 불에든지 들어갈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한번 불에 들어가 보지. 타나 안 타나. 물에 한번 빠져보나. 하나님께서 건져주나 안 건져주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말씀은요. 다 나무에 매달리는 과일과 똑같아가지고 그 입속에 집어넣는 자가 자기 거예요. 그 성경구절 애웠다고 성경구절 알고 있다고 입속에 넣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과일을 그 사람에게 먹게 만들어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만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태극기만 들고 나왔다고 무조건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코로나19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그대로 돼요? 코로나에 안 걸려가지고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자유로울까요? 그게? 그 영혼이 구원을 못 받고 버림당하는 데 있어서까지 자유로울까요? 절대 그러지 않지요, 그거. 아, 우리가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 좋은 말씀이라고 해서 다 자기에게 준 말씀 아니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있으면 그거 다른 사람 말이에요, 그거는. 내 말이 아니, 내게 준 약속이 아니라고. 내게 해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고. 이 말씀이 내게 임하려면은 내 자신을
그렇게 봐야죠. 내가 이거 받을 만한 그릇이 됐는가? 내가 이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돼 있는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정말로 이 내가 어긋남이 없이 살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고 하나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싸우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지요. 기도 없이 또 그래도 기도 없이 이루어져요? 기도 없이 이루어진 거란 건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를 한 것이다. 목회도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가 없는 것은 신앙생활 아니야. 기도가 없는 건 목회가 아니다. 기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한번 보여줄까요? 지금 우상숭배 죄는 예수 믿는 사람, 주의 종이라든지 장로 권사라든지 직분을 맡아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상 종교로 돌아가 볼 때는 용서가 불가능해요. 용서 없어요. 이거는 간단해요, 그냥. 그러니까 뭐 다른 거 한번 보자고요. 에스겔서 36장 한번 봐요. 에스겔서 36장에 보게 되면은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을. 22절에서부터 내가 38절까지 내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들이 복받을 지설에서 복을 받고 너희들이 언약을 받을 만한 지설에서 언약 그런 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고 약속했고 모든 열국 앞에서 내가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너를 인도한 거 다 봤어. 그래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지간히 하면 내가 이 언약을 너희들에게 이루어주려고 그래 하면서 언약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은 목전에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에스겔이거든요. 그러면 이 에스겔은 자기 지금 눈앞에 뭐가 있느냐? 바벨론의 제3차 침략이 눈앞에 있어요. 응? 바벨론의 3차 침략을 눈앞에 두고 지금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얼마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인도했냐? 그런데 약속의 땅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다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너희들 우상 종교로 돌아가고 내 노를 얼마나 격발을 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 1차, 2차로 너희들을 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포로가 될 사람 포로가 죽고 죽을 사람은 죽고 그래서 칼과 기운과 연병에 너희들을 망하게 했다. 2차에 걸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본국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내 명을 거역하고 아직도 회개할 줄 모르고 이 에레미야 선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선자를 죽이려고 저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또 앞으로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제3차의 바벨론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릴 것이다 그거예요. 그 에스겔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35장까지 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그 가운데 서는 말이에요.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얼마나 더럽혔느냐. 홍해를 가르고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만나를 먹이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고 그 메추라기로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게 만들고 요단강을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서 요단강을 배 하나 타지 않고 육지처럼 건너서 너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쳐가지고 거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다윗 왕국을 지나가지고 쭉 나오면서 얼마나 너희들이 내 노를 격발하고 내 이름을 더럽혀 왔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내가 들어서 너희들을 치고 있다. 앞으로 3차로 또 칠 거다. 또 쳐. 왜? 아, 못 깨달으니까. 너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들어와 있지. 그냥 네가 너희 고국 본토에 남아 있는 고국의 백성들
본국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래서 한번 내가 더 칠 거다. 그러면서 지금 에스겔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1차 포로, 2차 포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있는데 70년이 마치게 되면은 그들을 다시 데리고 내가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너 조상들이 더럽혔던 내 이름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내용이 여기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돌아가서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로 귀환한 사람이 많잖아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마치고 메데파사 파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삼키면서 종교 자유화 정책을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내려지죠. 고레스 칙령을 통해 가지고 1차, 2차, 3차로 돌아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돌아오거든요. 처음에 1차로만 돌아왔어도 5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고 2차, 3차로 돌아오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들을 모아가지고 고토로 가가지고 심어서 그들을 통해서 믿음 있는 그들을 통해서 너희 선조들이 더럽힌 내 이름을 다시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말이죠. 그들을 철저하게 회개시켜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러니까 철저 맑은 물로 뭐냐 철저하게 회개시키겠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은 새 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27절에도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포로 귀환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여기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서 받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그리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희의 모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겨보라. 내가 우리가 왜 그때 그런 죄를 지었던고? 왜 그런 죄를? 그러니까 죄를 그냥 원수처럼 여기게 될 거다. 죄를 원수처럼 내가 왜 이 더러운 죄악을 범했던고? 왜 하나님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했고 왜 은혜를 베풀어준 하나님 등에 비수를 꽂았던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 죄짓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서 회개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무의 실과의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라. 그냥 풍성, 무역이 풍성하고 경제가 풍성하고 경제가 호경기가 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32절에 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내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너희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우냐 너희 죄악이 얼마나 부끄럽냐 그래서 한탄해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더럽힌 내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너희들과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야. 그 말이에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접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 건 잘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지가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여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의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의 행악한, 너희들의 행악한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래도 너희들 하나님 찾아서 와서 회개하고 그도 예루살렘에 거하려고 바벨론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악인의 궁궐에서 천년을 산 것보다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돌아왔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시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너희를 회개시켜서 성령을 부어주고 너희들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시고 충만하게 해가지고 다시 그 황량하고 적망하던 그 성읍을 다시 건설해가지고 부강한 부국강병의 그 나라의 형태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거는 너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뭐냐면은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돼. 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원약했으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가만히 있어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야. 그대로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 우리가 신앙진단 받을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해 주셨으니 뭐 책망보다는 칭찬했으니 너무 기분 좋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해 주셨으니 너무너무 기쁘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 문제를 놓고 목적 놓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아무리 받았어도요, 거룩하게 살지 않냐고 불순종의 삶을 살잖아요. 그 언약요, 그 자리 폐기돼버려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누가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을지라도, 너희들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 안 하게 되면 안 이루어져.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아주 중요한 말 했어요. 37절 아주 중요한 말 했어요. 우리 신앙진단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신앙진단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약속을 했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짓을 해. 날마다 하나님의 노를 격돌하는 짓을 하고 혈기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살아.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겠어요? 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에게 말씀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 이루어주시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은 자유지만은 절대로 말이죠. 신앙을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착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복을 약속한 것이 얼마나 많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때 당시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주신 약속 누구들도 그들처럼 살아. 그러면 이 약속이 누구들에게도 임해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해준 연약은 다 따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했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했어? 아니, 천인이 네 왼편에서 만인이 네 오른편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코로나 19?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그러면은 시편 그 91장처럼 살아야지. 예수님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 삶.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거든, 그 예수님께.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고 그런 메시아와 같은 똑같은 인격적인 삶, 신앙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거든. 근데 그렇게 살지도 아니하면서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오른편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 재앙으로 뒤지더라도 나는 그 재앙에 코로나19가 절대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와 진짜요. 한국 사람들은요 맞아도 싸요. 맞아도 싸. 성경 해석을 해도 어때 그따구로 하는지 말 같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냥 처음에는 내가 다 좋게 읽어 내려가다가 그 성경 구절 딱 보니까 열이 확 다 받아버려요. 얼마나 내 댓글을 달아주면서 봤다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언약처럼 그 말씀을 잘 인용하고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이 뭐지 잔인하게 말이지 잔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지옥 자기 영혼의 영혼은 지옥에다가 세워놓고 자기 영혼의 현주소도 제대로 모르는 주제에 하는 소리가 그래 천 명인 내 왼쪽에서 다 코로나에 걸려 뒤져도 만 명이 오른쪽에서 코로나에 걸려 뒤져도 그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냐고 자기는 좋다 답장이 딱 없어. 속에서 찔렸는지 어쩌는지 내가 뭐 틀린 말했다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신앙진단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지켜줄게 해도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뒤져도 나는 괜찮으니까 아, 기쁘다, 즐겁다, 하나님이 축복받아 좋다.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가운데서도 감염자 접촉하게 되면 걸리게 돼 있는 병이거든. 그게 위생관리 못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폐병 환자하고 같이 잠자고 코마 떼고 같이 잡아요. 폐병 안 걸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심장이 무슨 뭐 철로 만들어지고 아 무슨 뭐 금속으로 만들어졌나? 아 걸리지? 아 그런 상황에서 설마 하나님께서 그런 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걸 자랑삼아 할 수가 없는지 없지요. 아니 내 민족이 내 나라가 망해가면서 사람이 죽어 자빠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들고 일어나서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오른편에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코로나에 걸려서 뒤지고 자빠져서 고생을 해도 나만 안전하면 된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니까 자기 우월 사상 탁월한 사상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그거 성경에 보게 되면 악인이 재앙을 만날 때 웃지 마라. 그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신앙인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그런 응답을 받고 그럴지라도 그걸 누구한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해 보면 고생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생각하면 그러겠어요? 마스크라도 있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더 하나라도 보내줘가지고 어쩌든지 간에 위생관리 잘하게 만들고 살 수 있도록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이 발동을 해야지. 아주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고요. 너무 무식해요. 무식해. 성경이 너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해. 솔직히 용감을 낳는다고? 무식하니까 용감하죠. 무식하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 정부에 대항해야 된다고. 아니 세상에 순교를 각오하고 정부에 순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부도 정부 같아야 따르는 거지. 정부 같지도 않는 정부를 왜 따르냐. 아니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지 바위가 깨져요? 성경에도 악인이 득세하게 되면 의인은 숨어 잠잠할지니라 그랬어. 그리고 태풍이 불면은 잠깐 피해라 그랬어. 피해라고. 태풍에 맞서봐야 누가 손해인데. 에이구. 아니 참 하는 거 나는 우리 교육원 들어가 보면은요. 에이, 우리는 설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 악인이 아무리 당할 짓을 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짓을 해서 당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그래도 그렇게 살다가 진지도 모르고 살다 지옥 가니 더 불쌍하잖아요. 더 불쌍하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기도해 줄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네? 아, 너희들은 1,000명이 내 우편, 오른쪽에, 왼쪽에서 쓰러져 뒤져도, 10,000명이 내 오른쪽 쓰러져 뒤져도, 하나님 난 지켜준다고 그랬어. 나는 하나님께서 내 지향 나 가까이 모른다고 그랬어. 그러면요, 그쪽에서 사람들 생각해 볼 때, 뭐, 기독교를 어떻게 보겠어요? 연병하고 있네. 지랄하고 있네. 그러지. 우리는 다 뒤져도 니만 사면 된다. 그거지. 예, 그것이 기독교인의 정신이고 그것이 하나님인 사람 정신이냐?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입장을 뒤바꿔 봐도 그러겠네. 속에서 약이 올라갔고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삼칠지나 떨어져 볼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예, 신앙진단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기까지 살얼음판을 걸면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말이죠. 정말로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 혈기대로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지 말고 그 약속은요 하나의 문서 쪽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신앙인을 통해서 하신 약속은요 이거 문서와 하나의 써있는 문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협정을 맺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평화협정 맺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놀랄 필요 없다고 해요. 그건 하나의 문서 조각이다. 그거 지점만 그만이다 그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양쪽에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있죠. 한쪽에서 이렇게 파괴시켜본 거 파괴시켜본 하나의 그 종이 쪽이야 종이 쪽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언약을 해도 그 하나의 종이 쪽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만한 짓을 해야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죠.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를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 앞에 기다려야죠. 그래야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거지. 아 자기는 아무 짓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아무렇게나 해도 내가 한번 약속했을게 지켜줄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꾼이라는 땅 주겠다 뭐 주겠다 뭐 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많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다 나 틀렸어.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루어지려고 했는데 너희들 행위 보니까 틀렸어. 하나님 털다 백지장처럼 또 혜택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쑥대밭 대버리잖아요, 그냥. 가고 그, 어, 예루살렘 황량하고 적막한 그런 황무지가 돼버리잖아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지켜줄 거. 하나님께서는 약속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자기는 그것 약속을 받을 만한 그릇 준비를 안 해. 자격이 되질 안 해. 갖추질 안 해. 그거 되겠느냐고.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도 신인 협동이요. 신인 협동. 축복도. 일방적인 축복이 있고, 일방적인 구원이 있고, 일방적인 회개가 있고, 일방적인 그냥 구원이 있어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몰라도요, 한참 모르는 거예요, 한참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네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가 걸린 사람들이 있다.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코로나 걸리게 되고 금방 사망해 간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가까이 접촉은 못 할지라도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뭐라도 도와줄까 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사상, 말이야마 그리스도의 정신이지, 하나님 정신이고 신앙 정신이지. 맞을지, 코로나 걸린 사람은 그러면 다 맞을지 던 사람이에요.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은 다 의로운 사람이고, 코로나 걸렸다가 그냥 무사통과 해버리고 그냥 나와서 태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그럼 받은 사람인가? 그런데다가 기준을 둬버리게 되면은요, 진리의 기둥이 흔들거려버려. 진리의 턱가 흔들거려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을 몰라도요, 한참 모르는 사람 때문에 혈압이 오른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는 설마 못 산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기준은 똑바라야지. 진리의 기준은 똑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요, 기가 막혀요. 아니, 정부를 대항해서 분연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들은 계엄령 선포해버리지요. 그 누가 다치는데. 야, 마구잡으로 잡아들여버릴 건데. 그러면 그 잡혀 들어간 걸 숨겨요. 맞을 짓을 하고 맞으면 그 무슨 칭찬이 있느냐고 그랬는데. 맞을 짓 다 해놓고 매는 벌어놓고 수습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로만 그냥 줄기차게 순교를 각오하고는 정부와 싸워야 된다고. 아, 나는 참 걱정스러워요. 이 기독교인들요, 곧 계엄령은 뭐라 올 것 같아. 계엄령 뭐라 올 것 같아. 야, 코로나 지나고 이제 나 선거해보세요. 4월 15일 지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주의를 본격적으로 나가겠다. 토지 공개념하고 그리고 지방정부 세우고 그리고 하나하나 헌법 뜯어 고쳐서 그리고 이제 공수처 제대로 발동하고 7월달부터 발동하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강압정치로 나가겠다고 아예 그냥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인영이가. 그러니까 누구 뜻이겠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 뜻이지. 그 일개 국회의원 뜻이겠어요, 그게? 그러게 되면은 큰 화근을 지금 자초하는 거예요, 큰 화근을. 참 하여튼간에요, 문제예요, 문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의기양양 해가지고 그냥 아니 거기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부와 대항해서 싸우자. 정부도 정부 같지도 않는 놈, 정부 말 들을 필요 없다. 거기다가 적용시킬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게? 그게 어떻게 그 적용이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뭔데, 진리가? 진리가 뭐요? 진리가 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 그럼 예수님이 진리니까 어쩌라는 말이냐? 뭐요?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인들 구원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 열어주려고. 어? 그것이요. 구원의 길로 가는 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것이 진리요.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거. 진정한 자유.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진정한 양심의 자유는요.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진리 말이죠. 구원에 대한 말씀을 안다면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면 너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누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라.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그거는 구원하고 관계 있는 말이지. 무슨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고, 무슨 정부하고 대항한 거하고 관계가 있고, 무슨 애국하고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그게 아무 관계도 없는 말을 거기다 막 따서 붙인다고 그냥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막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어요. 아멘 아멘. 참 답답해, 답답해. 응? 예수님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이 뭐요, 그 길. 그 길, 그 길. 그 길이 뭐요, 그 길이.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이다, 그 길. 그 진리다, 그 진리. 내가
내가 증거하고자 원하는 진리가 뭐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목적이 뭐고, 내가 부활한 목적이 뭐고, 내가 승천한 목적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고난 당한 그 목적이 뭐냐? 너희들 구원을 위한 거다. 구원을 위한 거. 그 진리다. 그 진리. 그 진리. 그래서 그 진리대로 살면 너희가 영생을 받아. 영생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야. 구원과 관계가 있어. 구원에다가 구원의 길에다가 구원과 관계 있는 그 말이지. 어떻게 애국하고 연관이 있는 말이냐고 그게. 아, 내가 답답해서. 그래서 어저께 내가 그 방송에 처음부터까지 들으면서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 천불이. 아유, 저렇게 하니까 정말 나라가 구원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어디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가 막 집어 막 된다고 그 되는 거요. 그게. 그러면 이 정부로부터 해방돼갖고 정부만 싸워서 이겨서 기독교 자유가 얻게 되면은 그것이 그냥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회주의 하려고 저것들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못하게 막아가지고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로 나간 거 그것이 바로 그 진리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를 자유를 준다 그거예요. 그죠? 더 말해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구원과의 관계가 아니면은요 진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서 멀어져 버린 것은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 구원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져 버린 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절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옛날에 뭐 성인 군자들이 어떤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구원과 관계가 없는 말하면 그게 다 비진리인 거예요. 비진리. 그 참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귀한 말씀을 갖다가 어디 군대다가 대서 외치냐고. 그 내가 옛날에 애굽 집회 다녔던 거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도 진짜로 참 눈물겹게 나와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 민초들의 그 눈물겨운 거 있잖아요. 감동이 돼가지고 나갔었는. 지금 옛날에 초창했던 그 감동 다 없어져 버렸어요. 왜 또 말해봐야 입만 아프고 그냥 그만 둔 게 낫겠어요. 하여튼 아무래도 기도해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진리의 기준이고 어디까지가 말씀의 기준이고 어디까지 선악의 기준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준이 없습니다. 중심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회자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이상하게 해석하고 상황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자기의 모든 것에 맞춰서 함부로 해석하는 바람에 성도들도 기준이 없어지고 중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국한다고 정부를 대항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게 되면은 정부는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해보고 앞으로 기독교가 당할 환란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저렇게 난리를 대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모임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정부의 뜻을 거스린다면은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독교인들 분별력 좀 갖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의 종들 바로 깨달아서 그 약물들 바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남주천 장수에서 우리 카페 식구 나신방 식구 작전기도 오는 사람들 생명을 지켜시고 신변 지켜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답답한 일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